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세일 좋아하시죠?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해외 직구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와 방구석 리뷰룸이 함께 한정 수량 세일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우와! 어디에도 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더군다나 해외 직구인데도 최대 5일에서 7일 무료 배송으로. 요즘 지하철에서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 특가 할인 정보를 다들 보셨을 거예요.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인기 아이템에 선착순 판매하고 있는데요. QR스캔 하셔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간편결제로도 구입할 수 있어서 이미 인기가 많죠. 그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5가지를 내고 해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겁니다. 2022년형 애플펜슬 호환품인데요. 가성비가... 제가 선택한 옵션은 GD13의 4가지 팁이 포함된 버전인데요. 아이패드에 이렇게 부착하셔서 충전을 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이 끝부분에 LED 램프에서 상태를 알려줍니다. 더군다나 블루투스 페어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 배터리 위젯에서 상태를 아실 수도 있고요. 이 버튼이 재밌는 게 또 홈 버튼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은 바로 홈으로 나가지기도 하고 앱 전환기도 나와요. 이렇게 손이 닿아도 필기 가능하고요. 필압은 없지만은 이렇게 빠르게 잘 필기가 되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 가성비 있게 필기하실 때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스케치용으로 보조 펜슬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전원만 키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다 쓸 수 있는 게 이 호환품의 장점이고요. 최대 20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구성품에 이렇게 홀더가 포함되어 있어갖고 가지고 다니실 때도 넣어서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학생분은 특히 많이 쓰시니까 그래서 4가지 팁이 포함된 옵션으로 이번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얼마냐 $11.68입니다 딱 선착순 300명에게 이 가격이 제공되는데요. 상세 페이지에서 먼저 이렇게 스토어 할인 쿠폰을 발급 받으시고 결제하실 때 스토어 할인 쿠폰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저만의 BGS 세일 11을 입력하시면 최종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품목은 바로 QCY-H2 무선 블루투스 헤드폰입니다. 블랙하고 블루 컬러가 있는데 제가 선택한 건 이렇게 블랙이고요. 깔끔하고 무난해요. 접어서도 이렇게 갖고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5.3에다가 멀티포인트 두 개 연결을 지원을 해요. 내 폰이랑 아이패드라든지 전환하는 불편함 없이 쓰실 수가 있고요. 40mm 드라이버 유닛으로 생각보다 소리도 깔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게 막 터져버릴 것 같은 베이스와 강렬한 사운드가 나는 건 아니지만 전용 앱을 통해서 베이스 강화라든지 추가로 이퀄라이저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앞쪽에 베이스 버튼이 있어서 이걸 눌러서도 베이스 강화 모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생각보다 좋았던 게 게임 모드를 활성화할 수가 있어서 게임할 때도 빠른 사운드 경험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충전 같은 경우에는 USB-C 충전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60시간을 쓸 수가 있어요. 쿠폰 적용 시 최종 할인가가 $11.7 어지러지래. 최종 결제 시에 BGS 세일 22를 입력하시면 선착순 250분 이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품목은 유그린의 USB-C 허브인데 옵션이 달라요. 최대 옵션인 7-in-1 제품으로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단단한 금속 재질입니다. 케이블이 패브릭 느낌에다가 단단해요. 내구성이 강화되어 있는 제품이고 4K 60Hz HDMI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맥이나 아이패드 꽂혀갖고 TV 연결하거나 모니터 연결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특히 아이패드 프로 사용자들 외장 스테이지 매니저 거기에 딱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PD 100W 충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쓰시면서 충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게임을 나는 제대로 하겠다 하시면은 유선랜을 꽂았을 때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패드에서도 물론 유선랜 정상 인식이 됩니다. 마이크로 SD랑 일반 SD랑 동시 사용도 가능하고 또 추가적으로 USB 3.0 포트도 두 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상당히 비싼 거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이번 내고 기획으로 $26.32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어 쿠폰 받으시고 제 할인 코드 BGS 세일 33이랑 차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선착순 250분에게밖에 드릴 수가 없는 요 대박 찬스라는 점. 그리고 네 번째 품목, 닌텐도 스위치 호환 컨트롤러입니다. 제가 고른 사양은 블루 레드에다가 박스가 있는 제품으로 당연히 닌텐도 스위치랑 사용하실 수 있고요. 최대 10시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닌텐도 프로콤보다 가볍고요. 진동 당연히 지원되고요. 자이로스코프 있습니다. PC에도 사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플 기기에서도 프로콘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컨트롤러 지원 게임이나 애플 아케이드에 손쉽게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BGS 세일 KR 입력하시고 제 할인 코드 BGS 세일 44 입력하시면 9.39달러 아쉽게도 이것도 선착순 250명만.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품목 요겁니다. 저희 엄마가 더 사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던 품목인데 휴대가 가능한 미니 냉온장고입니다. 화이트에 EU 플러그 옵션으로 한국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제품인데 일단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고 아담하죠. 고리가 있어서 열게 되면 5리터 용량으로요, 나만을 위한 음료수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마스크팩 같은 거 이렇게 넣어두실 수가 있는데 작업하다가 그냥 바로 꺼내갖고 바로 그냥 내부 공간 안쪽에 이렇게 차갑게 되어 있는 공간에 넣어둘 때 가장 시원하고요. 220V도 지원하는 사양이라서 바로 꽂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12V 차량용 시거잭 연결을 지원합니다. 후면에 스위치를 바꾸면은 65도까지 겨울철 캔커피 같은 거 넣어서 쓰고 싶으신 분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면에 팬이 있어서 소비 전력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후면 스위치로 간편하게 켜고 끌 수가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켜고 끄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토어 할인 쿠폰에다가 제 할인 코드 BGS 세일 55 입력하시면은 충격의 가격 15.99달러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 기능이라든지 온도 조절이라든지 무소음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은 없지만은 모든 거를 이 가격으로 다 용서할 수가 있는 선착순 150분. 아쉽게도 선착순이라서 금방 매진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 지하철 5개 광고에도 이외에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 유그린 허브랑 요 아이패드 호환 펜슬 같은 경우에 지하철 광고판에 가시면은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하철 광고 중에 골라 담기도 있습니다. 이미 세 가지 아이템을 1에서 5달러로 그냥 구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것도 물론 무료 5일 배송에 간편 결제까지 지원하니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질어질한 그런 요번 세일 이벤트인데 즐겁게 이번 특가 기획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